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오늘은 카멜에서 보내주신 가성비 좋은 24인치 FHD 모니터 CM2410V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카멜 CM2410 제품 대비 패널이 바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제품은 IPS, 오늘 이 제품은 VA 패널입니다. 이 IPS와 VA 패널이 뭐가 다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VA가 어두운 걸더잘 표현하고요, 명암비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좀 응답성이 좀 늦긴 한데 IPS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5ms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그런 불만점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제품 카멜 CM2410 제품의 특장점 중 가장 좋은 점두 가지 포인트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초무결점 정책입니다. 카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무결점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니터에 보면은 많은 픽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도 다 보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결점 정책, 다른 타사에서 무결점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디 위치냐, 몇개 있냐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AS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던, 요게 백점이던 암점이던 상관없이 다 AS 적용 대상이 된다, 초무결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는 게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상 AS를 2년 동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1년 딱 지나자마자 고장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카멜 제품 같은 경우는 2년까지 무상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카멜에서 보내준 모니터를 있죠. 지금 총 3개의 카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편집 머신에 2개 카멜이고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할 때도 메인 모니터를 카멜로 쓰고 있어요. 거의 1년 넘게 사용하면서 문제 하나도 없이 아주 잘 만족도 높게 쓰고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가성비. 가성비 꽤나 괜찮습니다. 해당 제품 1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특장점이 있다. 요 다양한 2년 무상, 초무결점 이런 거다 제공하면서도 가성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해당 제품 제가 한번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같이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색지연율 중요하죠. 색지연율. 해당 제품 sRGB 96%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인터넷 컨텐츠 감상 혹은 뭐 만드는데도 무난한 정도의 색지연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밝기죠. 밝기. 밝기 측정해보니 우선은 251 니트 정도 나왔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밝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색 정확도.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색과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이 정확히 일치하냐, 요거 측정한 건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1.61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아주 중요한 뭔가 출력물이라든지 디자인 작업 용도로는 솔직히 좀 어려울 정도의 색 재현율이에요. 하지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색 정확도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점, 요 스파이더 X에서 내려주는 총점이거든요. 얘가 5점 만점에 3.5점인 모니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장점, 단점,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첫 번째, 가성비 좋죠.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24인치 FHD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점 두 번째, 초무결점 정책, 데드픽셀 하나라도 있다라도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AS가 2년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포트 구성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HDMI 포트를 요즘 제공하고 DP를 지원하지 않아요. 네, 그게 좀큰 단점이 될것 같은데, 해당 제품 우선은 디서브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조금 옛날 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DP 포트 하나만 있었어도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뭐 가격이니만큼 그런 것까지 기대하면 좀 양심이 없긴 하죠. 그 부분이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 스탠드가 조금 많이 안습입니다. 기본 스탠드가 이렇게 목만 이렇게 좀 꺾여지긴 하는데, 좀 완성도도 그렇고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카멜에서는 모니터 암도 많이 만드는 거 아시죠? 모니터 암 반값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제가 본문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해당 제품 구매하실 때 모니터 암도 하나 들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 모니터 암싹다다 쓰고 있거든요. 카멜 걸로 아주 만족도 높게 쓰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카멜에서 보내주신 가성비 좋은 24인치 모니터 CM2410V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 되셨습니다. 그럼 뿅!